드디어 과제 끝났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뉴욕이고요. 서부에서 돌아와서 다시 뉴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요즘 뉴욕은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고 또 굉장히 추워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 여행에서 잘 돌아왔고 돌아왔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엄청 힘들었고, 근데 코로나 그 완치되자마자 제가 사이드 이펙트로 이석증에 걸려가지고 정상 생활을 못했어요. 이게 리커버리 하고 나니까 한 3주가 지났더라고요. 이전부터 등록해놨던 학교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수업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못 와가지고 오랜만에 학교를 왔어요.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문학이랑 라이팅 수업을 듣고 있어요. 쉬는 동안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맘 잡고 영어 공부만 하고 싶었어요. 유학 생활하면서 영어를 딱히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영어 공부 딱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곰돌님께서 대학교 문학 수업이라던가 라이팅 수업을 좀 들어보면 어때?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non-degree 학생으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이미 저의 성적이 어텐딩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미 F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병원 기록 같은 거 뭐 떼다가 제출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병원을 갔던 데가 되게 다 먼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증명을 하기에 어차피 이제 점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F를 받고 다니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F를 받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은 처음이라 되게 생소한 경험이고,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 이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영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고 재밌게 수업 듣고 있어요. 그럼 저는 수업을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Richie loves to walk and start dogs at Lake Buell Park. For example, Kim's Labrador Retriever, Murphy, Gary's Bulldog Kembo. Beautiful. Start reading the very first paragraph where it says it started in cold weather. We'll start. Thank you. It started in cold weather. Fall was drifting away. 학교를 나오면 여기가 그리니치 쪽이라서 바로 앞에 오큘러스랑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들렸다가 남아서 학교 숙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욕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요. 벌써 겨울이야. 제가 여름을 서부에서 보내다 오다 보니까 벌써 겨울 느낌이 나요. 와. 네, 바로 여기가 911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회사 생활도 그렇고 미타운에서 항상 있어가지고 이쪽은 잘 안 오는데 학교 오면서 한번 들려보고, 이번이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뉴욕 여행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뉴욕 맨하탄의 대표 관광지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 그라운드 제로 안에 이제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있는 거죠.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라운드 제로로 불리는 곳이에요. 올 때마다 뭔가 마음이 아프고, 최근이 이제 9월달이었으니까 911 이제 추모 행사가 뉴욕에서 많이 열렸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테러가 났다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그렇게 뉴욕을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 기념 분수가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분수 자리가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자리예요. 분수 근처를 보면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9.11 테러로 희생당한 모든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분수가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 분수는 특이하게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물이 여기 가운데로 모이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희생자의 빈자리를 뜻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분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스토리를 하나 더 들려드리자면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뉴욕 대표 보험사인 메트라이프가 사고 직후에 바로 미국 적십자 구호펀드에 후원을 즉시해서 현장에서 피해 복구 활동이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원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메트라이프에서는 9.11 테러 당시에 실종 여부만 확인이 돼도 그 즉시 바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사망보험금으로 나갔던 금액이 무려 한 2조 원 정도 됐다고 해요. 2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한 사례로 그만큼 재무 안정성이 되게 튼튼하다고 또 한 번 입증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이렇게 보험을 드는 편이지만 미국은 보험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보험비를 거의 대부분을 납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국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좋은 회사일수록 이런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반 보험, 뭐 치과 보험, 안과 보험까지 이제 회사에서 다 이렇게 들어주는 편인데 메트라이프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에서 뭐 임직원 베네핏의 일환으로 메트라이프에서 이런저런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있는 장소인 만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테러의 위험이라던가 그거를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기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 살면서 올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가 여기 근처여가지고 오며 가며 이렇게 있다가 한번 오게 됐어요. 뉴욕 여행할 때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말고 오늘은 좀 춥네요. 오랜만에 집에서 영상 찍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이거는 메시 주스예요. 저는 지금
중간고사 과제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한 달을 빠졌다 보니까 벌써 중간고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팅 수업이다 보니까 가서 시험 보는 건 없고 그냥 과제를 제출해서 내는 게 중간고사더라고요. 내일까지 중간고사 이거 라이팅 제출해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문학 수업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진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수업이 현대문학도 읽고 뭐 고전문학도 읽고 뉴스기사도 읽고 되게 다양한 글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글을 쓰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현대문학 같은 걸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government cheese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government cheese 얘기가 나왔냐면 이 문학 속에서 흑인 남자 아이가 있는데 백인 여자 학생이랑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백인 여자애가 자기네 집에 놀러 오는데 government cheese를 처음에 숨기는 거예요. 질문을 했죠. 왜 government cheese를 숨기느냐? 이게 무슨 치즈길래? 이거를 숨겨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여학생이 자기는 government cheese를 먹어본 적이 있어서 자기가 이거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government cheese라는 게 저소득층 가정한테 정부에서 나눠주는 약간 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던 점은 뭐냐면 한국 대학교를 다녔을 때 이렇게 어찌 보면 내가 고브리멘트 치즈를 어렸을 때 먹으면서 자랐어 라는 게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어.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되게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 친구들은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좀 숨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고버먼트 치즈를 먹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자기도 같은 이유로 친구들이 왔을 때 그 고버먼트 치즈를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와... 좀 되게 문학 수업 들으면서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이 나한테 좀 필요하겠다. 뭔가 이 사회를 좀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 문학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까지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있구나. 지금은 글을 쓰면서 중간고사를 준비할 겁니다. 학교 나가는 첫 브이로그 영상인데 바로 중간고사로 뛰어나가 버렸어. 드디어 과제 끝났습니다.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졌어. 중간고사 끝! 안녕! 잘 자요, 여러분. <웃음> 도착 후. 와, 예쁘다. 놀러 왔어요. 아, 나 이런 후회가 제일 싫어. 착해. 칵테일 받으러 가자. 아, 그래, 칵테일. 근데 사람 너무 많다. 우리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사진기도 있어요. 찍어서 나중에 이렇게 남기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엽다. Put your hands together for the newlywed, Mr. and Mrs. Happiness and prosperity. After that, you're on your own. Thank you.
1, 2, 3.